안녕하세요. 오늘은 불후 영상 편집을 해볼 건데요. 불후 영상 편집은 그동안엔 자동 자막으로 유명했고요. 요즘에는 AI 보이스로 영상 만드는 게잘돼 있습니다. 특히 챗GPT가 나오면서 챗GPT와 연결해서 이 불후가 AI 목소리로 이용해서 쉽게 영상 편집을 할수 있는데요. 제가 어제 버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예, 새롭게 메뉴가 추가됐는데요. 여기에 비디오로, 아니,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이 버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이 버튼이 뭔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기능이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정말 손쉽게 영상 편집을 할수 있는 기능이죠. 다른 사이트에서는 이걸 유료 버전으로 하는데요. 지금 불후에서는 무료인 것 같아요. 이 무료일 때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은 시나리오만 있으면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AI 보이스로 시작하기도 시나리오만 있으면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너무 획기적인 것이라 제가 오늘은 녹화를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일단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챗GPT로 가서 시나리오를 가져오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챗GPT한테 봄에 대한 시를 써달라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봄에 대한 시를 몇 편을 써줬는데요. 그래서 그 시를 하나 복사를 해와서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부루루 다시 가져옵니다. 예, 부루에서 비디오로,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요거를 클릭합니다. 예. 먼저 화면 비율을 하는데요. 저는 짧은 쇼츠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세로 비율에 쇼츠 9대 16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영상 대본을 클릭해서 아까 챗GPT에서 복사한 것을 여기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주제 요약. 요거는 시의 제목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봄의 노래 같았어요. 봄의 노래 이렇게 시의 제목을 적어주고요. 예,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체로 아마 처음에 나와 있을 거예요. 언어를 선택하고요. 저는 이제 한국어로 할 거기 때문에 한국어 선택하고 남성과 여성 선택해 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연령대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한번 예, 다른 걸 들어볼까요? 일단 가영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헤드셋 모양을 쉽고 클릭해서 편한 영상 편집기 불후와 목소리를 함께. 들어봅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봐서 예, 괜찮다 싶으면 별표를 눌러서 예, 즐겨찾기에 저장을 하고요. 저는 여기 왼쪽 카테고리에 즐겨찾기 부분에 예, 저장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찬이를 선택을 하고요. 이 아래쪽에 예, 완료 버튼 눌러야 되는데 누르기 전에 위에 보시면은 음량과 속도 높낮이가 있습니다. 음량 조절할 수 있고요. 특히 쇼츠 동영상 만들 때 1분이 좀 넘거나 할 때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주시면 좋고 1분이 너무 안 미치고 너무 음성이 좀 빠른 것 같다. 그러면은 예, 속도를 조금 늘려주시면 되겠죠. 이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예,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냥 예,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변환이 되죠. 이것은 브루에서 AI가 이미지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그 시나리오 대본에 맞는 예, 배경,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 뚝딱 만들어졌네요. 왼쪽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이 시가 짧네요. 20초. 그래서, 예, 금방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예, 처음으로 놓고 플레이를 바람아 해봅니다. 불어와. 봄을 안고 왔네. 얼음이 녹고 꽃들이 피어나네. 푸른 숲은 더욱 푸르게 물들어가네. 새들의 노래가 세상을 채워가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은 기쁨과 희망을 가져와. 모두 함께 노래하며 춤을 추자. 바람아 불어와. 봄의 노래를 들려주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보실 거는 뭐가 있냐면은요. 자막인데요. 자막의 폰트 사이즈가 좀 작거나 아니면 폰트 스타일, 그리고 폰트에 대한 속성을 바꾸실 때는, 우에 메뉴에 보시면은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 메뉴에 보시면은 글자, 폰트체, 크기, 글자 색상, 테두리, 배경, 뭐, 형광펜, 그림자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그림자를 좀 많이 줍니다. 검정으로 그림자를 주고요. 그리고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를 클릭해 보면은요. 이 쇼츠 영상은 자막이 이렇게 가운데 나오는 게 좋습니다. 위에나 아래, 뭐 위는 뭐 괜찮긴 한데요. 이 아래일 경우에는 아랫부분에 쇼츠 그 제목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잘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미세한 그 위치 조정은 이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요. 푸른 숲은 더욱 푸르게 푸르게 물들어가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한 줄로 너무 가로가 꽉차 있다. 그러면은 줄을 바꿔서 두 줄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두 줄로 만들어 줄때 어떻게 하느냐? 이 해당되는 그 박스에서 단어 단어마다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 있죠. 이것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자막 수정이라고 된 부분에서 푸른 숲은 더욱 푸르게 푸르게 물들어가네. 요거죠. 그래서 저는 푸른 숲은 하고 줄을 좀 바꿀 거예요. 그러면 더욱 욱이라는 그 앞부분에 커서를 두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엔터. 예, 이렇게 되면은 두 줄로 바뀌었지요. 예, 이런 식으로 줄 바꾸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만약에 여기 끝에 보시면은 바람아 불어와 봄의 노래를 들려다오. 이것이 9번하고 10번하고를 한 클립에 놓고 싶을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클립 합치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한 줄로 오는데요. 이렇게 한 줄로 오니까 또한 줄이 좀 넘어갔죠. 보기 흉하게.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줄을 바꿔줍니다. 예. 봄의 노래. 조금 안 보이나요? 예, 앞에, 밑에 봄의 노래인데 커서가 조금 안 보이긴 하네요. 예, 여기에서 봄의 노래 다시 엔터를 쳐주면은 이렇게 두 줄로 예, 바꿔집니다. 그래서 자막은 예, 그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 이제 배경 이미지인데요. 배경 이미지가 예, 세로도 있고 예, 가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쭉 보시면은 이미지가 마음에 다 들나 그러면은 그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예, 마음에 안 드는 이미지. 요 이미지는 뒤에 이미지가 막 깨져서 보이네요. 가져와. 플레이를 모두 해보시면은 함께 노래하며. 이렇게 뒤에 얼굴이 막 뭉개져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사진은 삭제를 하고 요 오른쪽 썸네일 클릭해서 예, 삭제를 해줍니다. 삭제를 해준 다음에 제가 다른 이미지를 좀 불러올 건데요. 이미지 불러올 때는 삽입 메뉴를 클릭해서 무료 이미지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미지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춤추는 모습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춤추는 모습. 엔터. 예, 춤추는 모습 엔터해서, 아유, 혼자 춤추는 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줍니다. 예, 왼쪽 미리 보기 창에 넘어왔는데요. 좀 화면이 작게 왔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른쪽에 이렇게 작은 또 화면이 있습니다. 요 위에는 비율을 유지해서 채운 이 화면에 채우는 거, 그리고 이거는 가운데를 잘라서 채우는 거, 그리고 이거는 그냥 늘려서 채우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늘려서 채우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저는 잘라서 채우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예,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또 다른 게 있나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은요. 아, 여기서는 지금 아까 두 줄로 돼 있던 자막을
한 줄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 썸네일이 두 개가 나와 있죠. 다시 원래대로 예. 두 줄로 좀 바꿔주겠습니다. 두 줄로 클립을 둘로 나눌 때는 여기 자막 수정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막 수정에서는 이 자막을 한 줄로 할 것이나 두 줄로 할 것이나 선택하는 거고 내가 클립을 달리 하고 싶을 때는 이 단어가 들어있는 박스 앞을 선택을 해서 여기서 엔터를 쳐줍니다. 그러면은 다음 클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클릭해서요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미지가 이미 하나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 있죠. 이미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막도 바꿨고 네, 문제는 배경음악입니다. 여기 배경음악이 들어와 있는데요. 한번 플레이를 해봐서 이 배경음악이 잘 들리면 괜찮은데 저는 배경음악을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바꿀 때는 배경음악 요 음표를 클릭해서 삭제를 눌러주고요. 다시 삽입에서 배경음악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힐링이 필요할 때 듣고 싶은 노래 예, 클릭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는 이 음악이 좋아서 종종 사용하는데요. 예, 아래쪽 메뉴에 삽입을 눌러줍니다. 삽입이라는 버튼이 조금 안 보이네요. 해서 예, 아래쪽 여기 삽입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음악은 처음부터 이렇게 맨 마지막 부분까지 음악으로 자동이 들어오고요. 한번 플레이해서 들어보신 다음에 나레이션과 배경음악이 충돌해서 잘 안 들릴 때는 다시 이 음표를 클릭하면은 볼륨 조절이 있죠. 볼륨 조절을 눌러서 볼륨을 한 20 정도로 예, 줄여줍니다. 예, 그래서 한번 바람 플레이를 한번 해서 보고요. 봄을 안고 왔네. 얼음이 녹고 꽃들이 피어나네. 푸른 숲은 더욱 푸르게 물들어가네. 새들의 노래가 세상을 채워가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은 기쁨과 희망을 가져와. 모두 함께 노래하며 춤을 추자. 바람아 불어와. 봄의 노래를 들려주오. 예, 이렇게 이제 잘 됐는데요. 이 앞부분에서 여기 이제 가로 이미지라 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화면에 꽉 채우고 싶을 때는 이 이미지를 클릭해주고 다시 오른쪽에서 예, 화면 채우기를 해줍니다. 잘라서 채우기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가로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만 나오죠. 그래서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운데로 예, 이동을 좀 시켜줍니다. 너무 조금 예, 정적이긴 하지만은요. 그냥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플레이를 할 때는 여기 왔네. 재생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예,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면 정지, 또 한번 누르면 플레이. 입니다. 그럼 이제 저장이 남았는데요. 저장은 이 프로젝트 작업창을 저장하는 것은 파일에서 프로젝트 저장하기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영상으로 내보낼 때는 이 오른쪽에 영상으로 내보내기를 하셔도 되고 이 오른쪽 위에 내보내기 버튼, 파란색 버튼을 클릭해서 영상 파일로 내보내기를 하면 됩니다. 영상 파일은 FHD로 내보내고요. 고화질 그리고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해야 되죠. 예, 저장 눌러주면은 요 바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제가 이게 지금 녹화를 시작한 지가 한 14분 정도 됐는데요. 사실 이것저것 만들지 않으면은 10분 이내로 충분히 영상, 쇼츠 영상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런 획기적인 기능을 우리가 돈 주고 유료로 쓰지 않고 무료로 쓸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부류가 요즘에 더 많이 인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류를 이용한 정말 간단하고 획기적인 영상 편집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